Yo,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영상을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매드버니 이후에 오랜만에 만드는 어떤 라틴 음악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올 비디오는 요즘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3대장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 라틴계 음악에서 3대장 누구냐면 제이 발빈, 매버니, 그리고 이분, 세츠입니다, 세츠. 이분을 저도 우연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제이 발빈이나 매드버니 음악들을 좀 듣다 보면 연관 이제 영상에 이분의 음악이 자주 추천되고 하는데 무슨 비디오들마다 뭐 조회수가 수천만에다가 막 억이 넘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분은 누군데? 근데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레게통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 보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세계 여러 나라 분들의 DM을 가끔 받곤 하는데 예전에 남미 분이셨던 것 같은데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레게통을 좋아하는 것도 놀랐대요. 레게통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도 놀랐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그 라틴 가수가 래퍼 겸 가수가 데디 양키였습니다. 데디 양키의 가솔리나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걸 얘기하면은 더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데디 양키의 가솔리나를 아느냐 라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데디 양키가 나왔을 때 가솔리나라는 곡이 엄청나게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한국의 나이클럽 힙합 클럽 이런 데서도 데디 양키의 가솔리나는 최고의 음악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음악만 나오면 다들 미치는 거를 저는 클럽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게통이라는 음악을 그때부터 알게 됐고 그리고 가끔 미국 래퍼들 보면 뭐 노리에가라든가 펫조 같은 래퍼들이 자신의 어떤 라틴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음악들을 만드는 걸 또 알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는 이렇게 뭐 제이 발빈이라든가 배버니 같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남미 음악을 이끌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배버니 이후로 남미 음악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라서 너무 설레요. 이번 시간에 제가 세츠에 그 며칠 전에 올라왔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911이라고 제가 이거 가사를 해석하고 나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오랫동안 이제 만남을 계속해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헤어졌어요. 지겨워. 너로부터 벗어나서 난 자유롭게 살 거고 그냥 막 부자가 될 거고 아 이제 난 너랑 있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싫어. 그리고 너가 만약에 뭐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면 나한테 이제 전화하지 말고 911에다가 전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911으로 지은 게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바이브들? 밝은 느낌의 어떤 바이브들이 너무 좋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곡을 들어보면서 저도 세츠라나 아티스트가 누군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리액션 비디오를 또 추가로 열심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세츠의 911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디올 조던, 디올 조던. 이분 옷걸이나 뭐 아웃핏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 엄청난 물건들을 자주 착용하고 나오셔서. 근데 제가 이분과 다른 레게통 아티스트들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분의 목소리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약간 레게 바이브? 그런 것들도 느껴져요. 아
좋다. 에이. 어, 이분. 저 이분 알아. 이분 니키 잼이라는 아티스트 겸 작곡가죠. 알고 있어요. 뭐 타이가나 이제 다른 힙합 뮤직비디오도 보다가 이분 모습을 자주 봤어. 이분을 알고 있다는 게 나조차도 신기하다. 저는 이 레게통 리듬 있잖아요. 이게 좋아. 이게 어떻게 보면 데리안키부터 좋아해온 리듬이었어요. 오, 지금 잭팟이에요. 잭팟. 복권에 당첨된 거죠. 오. 마치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즐기는 남자였던 그런 모습 같아. 아. 구급차가 폭발한 거죠. 어, 저 퍼포먼스 되게 재밌다. 저는 참 이게 레게통 아티스트들 보면서 좀 되게 좋아했던 게 뭐냐면 뭐 아웃핏이나 뭐 내뱉는 어떤 벌스나 이런 느낌들이 힙합에서 레게통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연장선상 연결선 연결이 되면서 이어지니까 그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진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레게통을 좋아했나 봅니다. 약간 이 곡은 들으니까 옛날에 제가 막 가솔리나 처음 좋아했을 때 막 처음 들었을 때 그때도 생각나고, 그리고 데리안키가 가솔리나 다음에 후속곡 롬페라는 곡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때도 막 생각나. 클럽에서 막 듣고 춤추던 그때 말이야. 오. 이분이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 파나마 출신이시더라고요. 사실 파나마 아티스트는 처음 그동안 봐온 아티스트들은 주로 뭐 푸에르토리코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쪽이었는데 파나마 아티스트의 음악을 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처음. 아. 약간 이거 위켄드의 뮤직비디오처럼 그 셀레나 고메즈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솔로로 돌아온 기분을 좀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즐기는 왜 그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 레게 같은 느낌의 바이브가 있으니까 더 이색적이야. 야, 저 화염을 등지고 저렇게 걸어나가는 장면이 압권이다. 잘 들었습니다. 야, 음악 좋네요. 막 제가 아는 레게통은 지금까지 막 되게 흥분시키고 마치 막 클럽의 사람들을 완전 미치게 하는 그런 수준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곡은 굉장히 좀 차분하고 되게 릴렉스한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듣기 굉장히 좋은 음악?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일단 가사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해석하는데도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하다. 이제 헤어졌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다쳤으면 911에다가 전화를 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발생되는 어떤 일들을 가사로 많이 적는데 뻔한 스토리긴 해도 이렇게 뭔가 참신한 문장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져요. 아직 제가 이분의 음악을 막 많이 들어본 건 아니라서 앞으로도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아티스트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